점점 힘이 빠지는 다리 근육 때문에 걱정이신가요? 하체 운동을 해보려 하면 무릎이 쑤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체 운동을 안 하고 가볍게 산책 겸 걷기만 계속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하루 종일 걸어도 하체 근육을 충분히 지킬 수 없습니다. 하체는 나이가 들어가며 가장 먼저 약해지고 감소하는 근육입니다. 근력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초대사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노년이 되었을 때 등이 굳거나 체형변형까지 올 수 있습니다. 하체 근육이 줄어들면 코어도 약해지기 때문이죠. 몸의 절반 이상인 하체 근육이 빠지면 비만과 관절 부담으로 이어지기도 쉽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하체 운동을 꼭 해야 된다는 점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운동을 한 적이 없는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셨다면 바로 시작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포기한다면 몸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번 영상은 관절에 부담 없이 집에서 하체를 튼튼하게 만들고 노화를 늦춰줄 운동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영상을 끌려고 하셨죠? 5분이면 충분한 좋은 운동이니 영상을 보며 운동을 시작해주세요. 먼저 운동을 하기 전 몸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30초간 영상을 보며 발목을 함께 풀어주세요. 발목을 천천히 돌리며 반대로도 풀어주세요. 하체 운동을 하기 전 스트레칭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관절이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니 꼭 따라해주세요. 30초가 지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하체 운동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스탠딩 카프레이즈입니다. 까치발을 들어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며 혈액순환에 아주 좋습니다. 혹시 지금 종아리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종아리는 정맥 혈액을 순환시키기에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 전체적인 하체 근육을 운동할 때 꼭 신경 써주는 게 좋습니다. 스탠딩 카프레이즈 운동 방법. 집 벽면 앞에 서서 일자로 서주세요. 벽을 짚어준 다음 까치발을 들어 종아리 근육을 조여줍니다. 발을 든 상태에서 3초에서 5초 정도 버틴 다음 내려오시면 근육에 집중해서 운동하기 좋습니다. 그러면 60초 동안 스탠딩 카프레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따라와 주세요. 60초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카프레이즈를 하는 게 힘든 분들은 10번을 반복하고 한 번 쉬는 방식으로 진행해 주세요. 종아리를 꾸준히 운동해주면 근육뿐만 아니라 평상시 몸 상태가 더 좋아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60초가 지날 때까지 계속 진행해주세요. 60초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라잉 사이드 레그 리프트. 라잉 사이드 레그 리프트는 누워서 옆으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으로 엉덩이 옆면에 아주 좋습니다. 혹시 누워서 하는 운동이라 별 효과가 없으실 것 같나요?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동안 생각을 완전 바꿔드리겠습니다. 라잉 사이드 레그 리프트 운동 방법. 매트 위에 가슴과 골반을 옆 정면을 보게 누운 후 준비해주세요. 다리를 쭉 뻗어주고 복부와 엉덩이에 힘을 준 상태에서 다리를 위로 들어 올려주세요. 옆 엉덩이 부위에 근육이 수축되며 쑥 들어가는 것을 확인해주세요. 옆 엉덩이가 반복적으로 강한 자극이 느껴지도록 동작을 진행해주세요. 그러면 60초 동안 한 다리씩 사이드 레그 리프트를 진행해주겠습니다. 진행하시며 다리를 많이 들어 올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작의 핵심은 다리를 많이 드는 게 아니라 다리를 올리며 느껴지는 옆 엉덩이의 자극입니다. 그러니 천천히 하며 옆구리의 자극을 뺏기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자극이 들어가는지 헷갈리신다면 옆 엉덩이에 손을 올리고 운동을 진행해주세요. 그럼 남은 시간 동안 화이팅입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쉽게 봤던 운동이지만 엉덩이가 얼얼하시지 않나요? 그만큼 엉덩이 근육에 아주 좋은 운동이니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다리 벌리기. 다리 벌리기 운동 또한 집에서 접근성이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엉덩이 근육을 자극하고 허벅지 근육을 늘려주는 운동입니다. 오늘 다리 벌리기 운동은 평소보다 조금 더 강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밴드나 강한 고무줄 등을 준비해 주세요. 허벅지 사이에 밴드를 걸고 시작하겠습니다. 매트나 바닥에 앉아 가슴을 편 상태로 다리를 벌렸다가 다시 모아주세요. 벌린 상태에서 5초에서 10초간 유지 후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주겠습니다. 그러면 다리 벌리기 운동을 60초간 진행하겠습니다. 다리 벌리기 운동을 하며 5초간 버티는 게 너무 힘들면 2초, 3초씩 시작해 주세요. 횟수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벌린 상태로 견디는 동안 근육의 자극이 지속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쉬운 방법으로 강도를 높일 수 있으니 허벅지와 엉덩이에 집중하여 다리를 벌려주세요.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영상을 보며 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초가 지났습니다. 총 3분 정도의 시간이지만 허벅지와 엉덩이가 상당히 저리신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근육을 사용했으니 30초간 스트레칭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며 천천히 스트레칭을 따라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운동을 하시며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충분히 운동했으니 심호흡을 해주면서 스트레칭을 진행해 주세요. 고생한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풀어주면 앞으로 할 운동에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운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앞으로도 분명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꾸준히 함께 운동하면 중년, 노년에도 더 건강을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급하지 않게 각자 속도에 맞춰 천천히 운동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강, 저희 중년건강위원회와 함께 하시면 건강한 중년,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무리하지 않게 천천히 운동하며 행복한 날들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